제 인생이 항상 그렇듯이 아주 피곤합니다. 한주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사실은 너무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 일들을 다 감당하면서 또이 강의를 일주일에 꼭두 번을 해야 되니까 용맹정진이란 말도 해당이 되질 않고 고행이란 말도 얘기 아니고 개미 한 마리가 큰 산을 메고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그 적당한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한 30년 전에 박범운하고 거기 불락사라고 불락사가 아니라 국삼 쌍계사죠. 저 구례요. 쌍계사 쪽에 이제 스님하고 친해가지고 제가 양준을 하고 나서 이렇게 세상 돌아다닐 때 그때 직후에 생긴 사람들인데 그때 그 어떤 포수의 집을 가게 되는데 한 1시간 내에 그냥 한 꿩을 5마리 정도 잡아오더라고. 잡아와가지고 샤브샤브 해 먹자고. 그래서 박범운하고 나하고 그 포수하고 꿩 샤브샤브를 정말 맛있게 먹었어요. 그날 맛있게 먹었는데 그때 바로 30년 전에 나도 얼마나 젊었냔 말이야. 그 사람도 젊고 근데 나는 좀 사람을 만나면은 그냥 말을 놓고 그냥 하대를 하면서 막 들어가거든.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 계속 당하다가 네가 뭐길래 이렇게 나한테 하대를 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싸움이 붙었어. 꽁꽁 샤브샤브를 먹다가 싸움이 붙어가지고 개새끼 소새끼 쥐새끼 막 이러면서 그냥 서로 그냥 막 주먹이 오갈 듯이 하다가 박범문이 아 진정하라고 그러고 둘이 앉아가지고 술로 풀자고 그래서 술을 먹기 시작했는데 난내 인생에 그렇게 술을 많이 먹은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때 그 젊은 날에도 술을 근데 그때 그 술을 먹었을 때이 사람이 조그만 레코드 이게 녹음기에서 이렇게 그냥 녹음이 형편없이 돼 있는 건데 그거를 탁 틀어준단 말이야. 그런데 단소 산조가 나와요. 거기서 이게 술을 이빨 먹는데 딱 들리는데 내가 감성이 대단하다니 그게 소리가 이 단소라는 거는 또 내가 단소를 불잖아. 아, 내가 단소를 부니까는 그 소리를 딱 듣는데, 저거는 단소로 안 나는 소린데. 이게 이 구멍을, 이렇게 반 구멍을 조합해가지고, 오묘한 소리를 다 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듣는데, 그냥 가는데 이게 산조의 완벽한 형식을 가지고 휘모리로 몰아가는데, 와. 근데 거기 장구가 들어온다. 그때 김명환 선생하고도 친할 때거든. 그래가지고 들어와서 장구가 들어오는데 장구가 완전히 북이지 북. 저 소리북으로 이 산조 북이 들어오는데 그냥 완전히 혼연일치가 다 막 들어오고 그냥 그래가지고 거기서 완전히 뭐그 사람하고 싸웠던 것도 잊어버리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나의 선생님이 산조다 이거야. 내가 직접 배웠다 이거야. 배웠다. 그 당시 포수가 뭔 한번 물어보라. 그랬더니 그 자리에서 부는데 소리를 제대로 내드리니까 그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가지고 거기서 근데 딱 음악이 끝날 때에 어느 여자의 소리가 나오는데 지금까지 이 단소는 추산 선생님의 부르신 단소 독주올시다. 지금까지 장단에는 만정이 쳤습니다. 오늘이 7월 초1일 밤언님의 깊은 난데 12시 40분이 되었습니다.
풍년이 이 나라에 다시 들어오느라고 비는 졸졸 내리고 이 기가 막힌 구곡 감정을 느끼는 곡조야말로 어느 분이 들으시든지 감동하니 할 수 없는 곡이옵시다. 이 단소를 부르는데 실제로 이 빗소리하고 이게 맞아요. 빗소리를 오케스트라로 반주를 쓴 거야, 이 사람이. 거기서 딱 툇마루에 앉아둔 낙순물이 떨어지는데 북을 잡은 것은 만정이었습니다. 그러는 거야. 만정이 김소희의 호거든. 그러니까 그 자세가 나는 한 인간이 그렇게 한 인간을 존경하는 목소리와 자세를 처음 들어본 거야. 김소희는 우리나라에 정말 명창 중에 명창, 국창 중에 국창인데 그 진짜 그 김소희의 망고 강산 이러고 그 처음에 시작할 때 보면 이게 요새 그런 소리가 없거든. 이 완전히 이 날카로운 쇠가 그 원안에 맺힌 소리를 그냥 촥 끌어내는 그런 식의 그 김소희의 이 목소리는 그거는 내가 그 운당여관에 있는 그 박규희 선생님하고도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박규희 선생님 급이 다르다 이래. 차원이 다르다. 김소희의 목소리는 다시 안 나온다. 예, 다시 안 나온다. 근데 그 김소희가 앉아서 단소에 예? 이거 이게 보통 얘기냔 말이야. 보통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를 그때 이제 듣고 처음으로 내가 구례줄풍류라는 얘기가 거기서 들었거든. 구례줄풍류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그 지금 30년이 흘렀지 벌써. 그 사건 그냥 그날 어떻게 술을 먹는지 그냥 상훈스님한테 가가지고 그냥 그 어프로 치자마자 그냥 와 그냥 개워가지고 그냥 그 저 뭐 보류 그냥 다 그냥 술 깨짐이로 그냥 덮어버렸지. 안방을 전체를. 아 나 그때 개워도 그렇게 많이 개운 적은 없어 내 인생에 두 번 다시. 이게 젊은 날에 정말 객기인데 술로 그냥 서로 제압을 한다고 그 먹은 거야. 근데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내가 지난주에 또 구례를 끌려갔잖아. 이 구례줄풍류의 인간문화재들을 총집합해서 구례줄풍류의 인간문화재들 이 전체를 기리는 비석을 세우자. 아, 그 비석 비문을 쓰느라고 제가 죽을 똥을 쌌습니다. 죽을 똥. 지난주에 이걸 내가 그래서 내가 이 구례줄풍류라는 것이 이제 서울서 이 국립국악원에서 연주하는 것을 갖다가 보통 경제라고 그러고 구례에서 하는 걸 갖다가 이 줄풍류를 그래서 보통 향제라고 그러는데 그게 경제 향제라는 거는 실제로 의미가 없는 말이라고. 왜냐면은 서울에서 심사 보는 사람들이 이걸 문화재로 만들기 위해서 붙인 이름이지. 향제 경제가 어딨냐 이게. 음악의 사투리가 어딨냐 이게. 서울말이 사투리일 수도 있잖아. 같은 걸 어디서 지방마다 치면 다 지방 특색이 있는 건데. 그런데 이 구례풍류라는 거는 기본이 이제 서울에서 그 장학원에서 연주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그 이 풍류로서 연주한 음악이 영산회상이라는 거란 말이야. 영산회상이라는 건데 이 영산회상이라는 곡 자체가 이게 이상하잖아. 예를 들면 지금 영암에서 뭐 영암이나 해남에 이 줄기에서 뭐 판소리가 나왔다든가 또 진도 완도에서 시나위가 나왔다든가 이런 거는 완전히 지방세계의 그 독특한 걔들의 그 지역적 재즈 문화란 말이야. 재즈 문화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아주 정학적인 거란 말이야. 이게 풍류라는 건. 근데
정학이라는 게 서울, 이걸 보면은 뭐냐면 서울에만 있었던 게 아니고 궁정음악으로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게 전국에 있었다는 거를 증명하는 거지, 구례이. 그러니까 그 왜 시골에서 풍류, 그런 정학적인 음악을 왜 구태여? 왜냐면 정학이라는 거는 혼자서 부를 수도 없고, 산조는 혼자서 부르도 되고, 가야금만 있으면 그냥 띵까당까 하면서 그냥 거기 북, 만화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고 판소리도 후안전만 있으면 그냥 북한 하면은 몇 시간을 그냥 완전히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거는 진짜 정학적인 그 쫙 팀목이 짜져서 이게 맞춰져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구례 풍류라는 게 이게 이상한 거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이걸 만들어 달라고 비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하,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 이걸 또 조사를 하고 나 나름대로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어마어마한 돌이야. 이게 어마어마한 돌이거든. 이 돌에다가 이제 집어넣는데 여 뭐라 그랬냐면은 구례풍류. 이게 구례에 뭐 대풍류 줄풍류에서 빼버리고 향채 경채가 다 빼버리고 결국 나는 구례풍류. 근데 이 풍류라는 말이 최치원이가 국유현묘지도 난랑비서에 나오는 말 아니야. 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이렇게 최치원의 국유현묘지도 하고 나올 적에 그런 것만 해도 풍류라는 걸 철학적으로만 해석했지. 그게 현실적으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풍류와 다른 게 아니라는 걸 내가 요번에 깨달은 거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풍류에 쓰이는 음악의 그 이 악기들은 최치원의 때도 있었어요. 지금 뭐 단소 이런 것들은 가야금이고 다 있었던 거, 거문고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풍류라는 게 지금 이 구례 풍류를 만든 사람은 여기 지리산에 이남하냐 이 지리산에 흘러내려가지고 여기 분지가 구례가 있는데 거기 절골이라는 데가 있는데 그 어마어마하게 파고 들어가 깊어 산 속에. 근데 거기에다가 수호당이라고 어마어마한 대고를 쳤어. 근데 수호당이라는 게 이 수호라는 게 까마귀, 응, 까마귀에게도 부끄러움을 느낄 줄 아는 인간이 되라 이런 수호라는 게 까마귀에게 부끄러움을 느낀다. 그 반포지기라는 말이 나한테 있거든. 그 까마귀가 늙으면은 자기 부모들이 먹질 못하면 자기들이 그 갖다가 그 부모를 먹여준다거든. 그러니까 유교의 어떤 도덕적인, 그러니까 이거를 이 집을 친 사람들은 상당히 유가적인, 정말 인의예지의 유가적인 성격이 있는데, 내가 전번에 됐지만 이 집을, 그러니까 이 아버지 때부터 쭉 내려 지었지만 이 백경이라는 분이 이 수호당의 주인으로 자기 호를 백경이라고 했단 말, 전번에도 말했지만 그 백경이라는 게 헛간다, 이거도 헛간다. 뭘 가려고 내가 해서 가는 게 아니다. 밭을 가는데 헛간다. 이 세상에서 내가 건지려고 뭐 이런 짓 하는 거 아니다. 근데 백경 선생이 당대의 그 유명한 전라도의 모든 명창이고 예인, 그때 뭐라 그러냐면 율객이라고 그래, 율객. 음악의 이 뛰어난 인재들이 다 모여들게 만든 거야. 그냥 다 공짜로 그냥 먹고 자는 거야 거기서. 부자가 돈을 벌어가지고 집을 만들어 놓고 천하의 예술인들이 모여서 자유롭게 먹고 자고 공연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게 풍류라는 거야. 그 풍류라는 게 거기서 그 연주되었던 음악이 오늘날 남아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이 조선 왕조에 가득 차 있었다 이거야. 여기저기에. 그러니까 이 풍류객이 된다고 하는 거는 하나의 마스터를 해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구례 줄풍류라는 이 구례 풍류라는 거를 제일 먼저 형태를 근세 그 이전부터
몇백 년, 몇천 년 전부터 쭉 내려오는 건데, 이건 고조선 시대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한 문명을 거쳐가지고 그대로 내려오는 건데, 그 최초의 인물이 바로 이 추산이란 말이에요. 추산 전용선이라는 사람인데, 이 추산도 그렇고, 백경도 그렇고, 우선 사진을 보면 여러분들 알지만은, 진짜 멋있어. 생긴 게. 전용선 선생의 요 사진이 여기 있는데, 야, 얼굴이 정말 이 보통 얼굴이 아니잖아. 그렇고, 이 백경이라는 분의 이 사진은, 이 보기만 해도 그 인품이 압도적이야. 압도적. 응? 압도적이고, 여기 보면은 이, 보세요. 사진으로 보면 이런데, 왜 집을 그 숲속에다가 그렇게 깊은 골에다 졌을까? 거기를 올라가는데 질문을 했거든. 나는 왜 이런 데다 졌는가? 이거 보면은 그 집을 지은 게 자기 부를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니라 풍류객들을 위한 A급 호텔이자 콘서트홀을 지은 거지 거기다가. 그런데 그 자체가 문란하지가 않고 완전히 거의 종교적인 분위기야. 그러니까 풍류라는 말의 그 경지가 이 누구야 최치원이가 고운 선생이 그 난낭비서를 쓸 적에 뭐냐면 구규 현묘지도라고 그랬거든. 구규 현묘지도라고 할 적에 여기 구규라는 말이 여기 유가 고유하다 원래 있었다. 그 원래 있었던 것이 뭐냐면 현묘지도. 근데 거기 쭉 설명이 나오면 공부자가 무슨 저 유교라든가 저 시탈타 저 천축국의 무슨 왕자라는 이것도 유불도라는 말도 안 하고 그렇게 해버리거든. 노나라의 사구 뭐 누구 이 가르침이 들어오기 이전에 우리에게 현묘지도가 있었다. 그 현묘지도를 왈 풍류라 한다 그랬거든. 이게 참난 대단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 풍류라는 게 지금 띵가당하고 뭐 계집질을 하고 놀러대고 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이 풍류라는 것 자체가 현묘한 도고 현묘라는 게 이게 풍이고 내 말하면 도라는 게 길이니까 길도자니까 이게 흐름이란 말이야. 흐름. 이 하나의 기의 흐름이란 말이야. 기의 흐름이 여기에 풍. 신바람이 나고 어떤 이 존재, 신바람이 나면서 이 혈맥이 다 그냥 화끈하게 그냥 터져가지고 거기서 도를 이룩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우주와 인간이 하나 되는 현묘지도라는 게 우리에게 있었다. 근데 난 이걸 추상적으로만 생각했거든. 근데 최근 그 시대에 구례 절골에서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술인들이 거기 뭐 박봉술이고 뭐 박봉래고 무슨 뭐 저 누구야 김소희고 이런 사람들 다 거기서 컸거든요. 근데 그걸 한 것이 뭐냐면 이 추산 전용선이라는 사람이 백경 선생이 모셔다가 안착을 시키는 거야. 이 사람은 떠들어 댕겨.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은 전용선의 위대함이라는 게 뭐냐면은 오로지 음악이야. 주색을 아주 멀리 했대요, 평생. 주색을 멀리 하고, 나도 지금 술 한잔 먹고 싶다, 그런 생각인데, 그럴 때는 이 사람은 술 대신 단소를 불렀다는 거야. 아니, 그 정도로가 돼야 풍류라니까. 이게 풍류라는 게. 그러니까 내가 요번에 느낀 게 뭐냐면 이거를 쭉 추적을 하면서 풍류라는 게 거의 그 종교와 철학이 하나 되는 경지다 이거야. 응? 철학. 그러니까 우리는 유불도라는 철학을 하나의 조직적인 사회 이념을 얘기하기 전에 우리 민족에게는 그 혈관에 흐르고 있는 바람, 신바람의 흐름이 있는데 이게 현묘지도고 풍류다. 난 이
요번에 이 비석을 쓰면서 와 내가 이 풍류의 의미를 처음 깨달았어. 아 그런데 또 유홍준 선생이 나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지금 내가 경주박물관에 내려와 있는데 에밀레 종의 그 주조된 글자가 1070대인지 그렇게 된다 이거야. 거기에 에밀레 종에 새겨져 있는 주조된 볼록이겠지 이 글자가. 근데 그 내용이 기맥히다 이거야. 그 이거를 해석할 사람은 도울 선생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이거를 좀 관심을 가져달라고 내가 전화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그 내용을 읽어보면 그게 단순히 우리가 에밀레 뭐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전설도 있고 그렇지만 하여튼 그 어마어마한 이게 이 에밀레 중에 한번 울리면은 이게 그 밑에 웅덩이랑 공명을 해가지고 쫙 퍼지는 거는 실제로 한번 들어보라고. 이 산이 울리거든. 이 진짜로 여기서 공명하지 쫙 울려면 옛날에 이 그 종이 달린 그 봉독사에서 둘러싼 전체 산이 종이 돼서 울린단 말이야. 근데 그 소리를 들으면은 와 이게. 근데 거기에 천 몇십 자의 그 글이 쓰였는데 그게 천하의 명물이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 철학이 보통 철학이 아니야. 뭐 공자고 유가고 다 들어있어. 근데 그것만 해도 봉독사 신종만 해도 최치원의 낭랑비서보다 100년이 앞선 거야. 그러니까 우리 문명의 단계를 우리가 지금 이 풍류를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옛날에 여러분들 그 뭐 저거 이렇게 구라를 이렇게 돈이 워낙 구라빨이 좋으니까 뭐 저 북한에서조차 뭐 몇 명 구라 속에 돌이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너무 고문명을 모르고 있다. 이 고문명 자체가 일종의 꼰댐뻘러리한 무슨 BTS가 뭐고 그거를 논의하기 이전에 진짜 봉독사 종에 들어있는 BTS를 들을 줄 알아야지. 그리고 그게 바로 현묘지도고 풍류인데 그 풍류가 오늘까지 그대로 전승이 돼서 연주되고 있다 이거야.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구례 풍류 현묘지도의 원류가 여기 있다. 쫙 그냥 곤륜산으로부터 쫙 북방민족이 이 대기에 인원하는 길을 몰아가지고 이 백두산이 콱 움켜진 걸 이 동해 물결을 쫙 휘감으면서 태백산에서 그냥 허리를 한 번씩 틀어가지고 샥 내려가는 그 끝에 섬진강이 싹 감아 싸는 고기의 분지에 있는 게 바로 구례다. 이러고 시작하거든. 예? 구례의 예가 뭐냐? 예를 구한다고 그랬는데 구례의 예가 뭐냐? 그 예는 이게 번문 용례가 아니고 이 예라는 게 풍이요 악이다 이거야. 풍이란 무엇이죠? 풍이란 바람이요 신바람이요 그냥 생명의 약동이다. 그게 아니 우리 민족의 본질은 지금 아 내가 뭐 프랑스와 줄리앙이 오든 말든 내가 그런 거 논할 필요가 없어. 지금 아리스토텔레스가 무슨 플라톤이고 무슨 하이데거고 누구 야 진짜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이 최치원이가 그런 소리를 할 적에는 이걸 또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지금 우리를 에? 이념적으로 지금 무슨 서양 철학이니 뭐 다 들어가고 뭐 자본주의가 들어와서 우리를 괴롭히고 이런 거 다 해봐야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묘지도 그 풍류로 표현하고 있고 그것이 거의 그 종교적 경지로 승화되는
인간의 그 어떤 고귀한 그 가치선상에서 볼 때 최고의 정점에 있는 어떤 그 무엇이었다는 거를 내가 이 깨달아가지고, 아, 그래서 그거를 그 내용을 뒷면에다가 썼어요. 뒷면에다 이렇게 쓰고, 이게 비를 쓰려면 제일 마지막에 명활 그러고 나간단 말이에요. 가장 해그 그 전체를 탁 써가지고. 근데 내가 이걸 쓰기 전에 이게 착 머리에 올라오는 거야. 시라는 건 이 인스피레이션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순간에 춤이 죽공 가학선 백경 우경 복속진 진 그 운이 다 맞아야 되거든. 학사는 대나무 구멍 속에 미로를 헤매고 또 헤매다가 학을 타고 신선이 되어 날아갔다. 백경은 무의의 밭 칠 갈고 또 갈다가 결국 진속의 흙으로 돌아왔다. 구례의 풍류객들은 노고단에 올라 정악과 소각을 다 품에 끌어안는다. 수호당은 결코 부끄럽지 않다. 인간세의 희극과 비극을 모두 인하게 만들었을 뿐. 이러면 딱 비를 끝내는데 하여튼 이 30년 전에 술 한번 먹은 것 때문에 내가 이게 죄를 져가지고 아주 그냥 한 달을 내가 이거에 잡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강의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뭐 몇십만이 막 따라오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할 뿐이죠.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구례 그 절골에 있는 수호당을 나간읍성에다 거기다가 한창기 박물관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박물관을 만드는데 그 박물관에서 이 수호당 건물을 떠갔어요. 거기 보존이 잘 되고 있어. 그 여러분들이 나간읍성에 가면은 수호당의 모습을 보실 수 있고 재미가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역사를 아직도 이 현실적인 이런 문화 속에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해야 된다. 나 또 오늘 짧게 하려고 그랬는데 또 길어졌네. 4월 14일 금요일 요번 주죠. 요번 주 보은문화원에서 주최하는 보은민회와 동학혁명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강연을 할 텐데 보은문화원 오후 2시 보은 충청북도 보은은 옛날에 전 우리 조선 팔도를 놓고 보면은 전체의 센터예요. 보은이 그렇고 이 동학이라는 거는 이 경상도에서 경주에서 시작을 했지만은 여기서 이제 최수훈 선생이 사형에 처해지는 바람에 너 내 뒷바라지하고 그러지 마라. 뭐야? 고비 원조해라. 높게 나르고 멀리 뛰어라. 여기 너 붙잡히면 이거 큰 마지막이다. 그래가지고 이 양반은 돌아다니잖아. 돌아다니다가 여기서 저기했으니까 이게 이쪽에서 이 영해 쪽 이쪽으로 튄단 말이에요. 튀어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면 저 이 태백산맥 이렇게 해가지고 강원도로 들어가게 되거든. 결국 여기가 제일 관군이 눈에 안 띄는 거고 소문이 안 나가는 지역이란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순박하고 의리가 있고 해월 선생이 도발이 치면서 댕긴 그 루트도 루트지만은 이 해월 선생의 위대함이라는 거는 그냥 결국 도발이 치는 사람들은 결국은 다 잡히는데 그게 내부 밀고로 잡히는 거거든. 모든 이 학생들 이 도발이고 뭐고 다 그렇게 걸리는 거야. 전화로도 걸리고 뭐 또 걸리고 그러지만 하여튼 대부분 내부자의 밀고로 잡히는데 이 양반은 30년 이상을 도발을 치고 댕겼어도 단 한 번 밀고자가 없었습니다. 돌아가실 때도 잡히실 쪽에도 당신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도망 댕길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의도적으로 선택하신 거지. 누가 저기 한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 양반의 삶이 얼마나 위대했는가는 거기서부터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양반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댕기다 보면 이 전국에 여기가 이제 보훈이 되는 거예요, 보훈이. 그래가지고 한 처음 10년 동안은 도망 댕기는 거예요, 기본이. 보훈 집회라고 하는 것이 1893년 3월 10일부터 시작해서 4월 초순 한 달이 걸리는 거거든요. 그 보훈과 동시에 금구라는 데서도 동시에 집회가 일어나는데 여러 설이 있지만은 보훈에 모여든 게 최소한 3만, 그리고 금구에 모여든 게 1만은 충분히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은 이 보훈 집회라는 게 뭐냐 하면은 이게 이전의 상황하고 아주 다른 거예요. 처음에는 도망 댕기는 거죠. 근데 도망 댕기면서 이 사람들이 진실하니까 인품에 가마를 입고 사람들에게 퍼져나간다. 동학은 퍼져나가는데 세력이 점점 커지게 되자 조직이 생겨나고 그 자기들끼리 어떤 문제의식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 결정적인 게 1883년 내 고향 목천에서 이 동경대전이 목천판, 경주판, 그리고 용담유사까지 모조리 출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출판이 되면 데까지가 1883년이니까 거의 20년의 세월이 걸린 거 아니에요, 벌써. 돌아가시고 거의 20년 가까이 되자 급속도로 이제 퍼져나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목을란이 일어나고, 그러고 이 사태가,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그러면서 코레라가 창궐하고 이러면서 동학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거든. 또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게 1886년에 고종이 이 병인 양요를 거치고 이리를 가면서 불란서 교회, 천주교회, 교당, 그걸 전적으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종교가 퍼져나가니까 동학 사람들도 야, 우리가 이렇게 도망댕기다 하면 피해의식 속에서만 살 게 아니라 저 거지 같은 저 서학쟁이들도 저렇게 국가에서 인정을 해주는데 왜 우리가 인정을 못 받냐. 우리도 교당을 짓고 우리도 이 자유롭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그래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요구할 것을 요구하자 하는 식으로 분위기가 바뀌어. 이게 대중이 힘이 모이면서 우리가 항의를 할 건 제대로 하자. 우리도 인정받자. 그 인정받자가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냐면은 명목이 교조 신원이란 말이야. 수훈 선생이 나쁜 놈 아니다. 오히려 서학이, 어? 뭐라 그러냐면 외와 서양이 짐승같이 천하다는 건 이 세상 누구나 어린애들까지 다 아는 건데 우리들이 짐승같이 천한 자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바른 이치이겠는가. 외와 서양을 공격하는 선비들을 잡아 가두며 처벌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화의를 주장하고 나라를 팔아먹는 자들은 높이 상을 주어야 하는가. 그러면서 처음에 공주에서 이 사람들이 교조 신원운동에 청원을 낸단 말이야. 그러니까 공주에서 지방에 우리가 지방에서 이렇게 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다. 그러고 나서는 전라 감사 대상으로 삼례에 내려가서 신원운동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교당 설치를 허가해달라. 그러다가 안 되니까 광화문 앞에 가서 복합상사를 하는 거예요. 그 광화문에서 복합상사를 하는데 임금이 들어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처벌하지도 않고 다 돌아가서 유놈을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너희들의 소리를 들었으니 그런 식으로 이제 그런 무마를 했단 말이야. 근데 아무 소식도 없거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보훈 집회를 보훈으로 모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공주 삼례에서 해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가 이게 1차고 이게 서울이 2차고 보훈이 3차가 되는 거예요. 3차가 되면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기서 뭐냐면 우리나라의 근원적인 문제는 외놈들과 양놈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집어먹으려는 데 있는 거고 거기에 무능한 관리 새끼들 때문에 이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다. 그래서 척 외양 창의라는 개념을 내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조 신원 운동과 이 척외 척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나오는 게
요게 소위 말해서 민중의, 우리나라 소위 말해서 민중의 의식의 변화를 나타내는 거죠. 지금은 척양척애를 외치는 게 아니라 지금 뭐냐면 왜 양한테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머리 숙이고 굴복하자는 거니까 지금 이게 동학의 19세기 후반에 우리나라 동학의 문제의식을 그 발꼬랑 때만도 못한 그런 문제의식이 아직 거기도 못 미치고 있다는 거야. 발꼬랑 때도 못 미치고 있고 그 자들이 전부 다 외와 양을 우리는 들여와야 그들과 잘 지내야 우리가 살 길이 있다. 근데 동학이라는 게 뭐냐면 척양 척외란 말이야. 특히 외가 우리나라를 곧 잡아먹는다고 하는 문제의식을 확고하게 가지고 거기서 내놓은 말이 그 보국 안민이거든. 그러니까 보국 안민이라는 건 나라를 바로잡다는 얘기인데 보가 나라를 보호하자는 얘기가 아니고 이 보라는 게 나라를 바로잡는다는 거야. 이 나라를 바로잡는데 이게 뭐냐? 외놈을 이 땅에 못 들어오게 해야 된다. 지금 이걸 막아야 된다. 이걸 가지고 보훈 집회가 만들어지는데 거기 자그만치 10만 명이 몰려들었다고 그래요. 근데 최소한 3만 명은 될 거라는 거지. 근데 그 시골 사람들이 다 농부들이 와가지고 그 한 달 동안 거기서 먹는 것만 해도 이게 식사 문제만 해도 보통 문제겠어요. 근데 그리고 전부 거기서 임시 막 막사들을 짓고 거기서 수련하면서 쭉하게 그 광경이 그렇게 엄숙하고 깨끗하고 근엄하고 그 보훈 집회가 장관이었대거든. 그리고 그들이 딱 나중에 해월 선생이 이게 와, 임금이 나중에 유놈이 내려오는데 그것도 다 비겁한 소리로 땜빵 한 건데 할 수 없이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일단 돌아가자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거를 딱 지난 다음에 거기서 이게 틀렸다. 좌절감을 느낀 전봉준이 고부관화를 습격하고 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1883년에 목천에서 이게 간행이 된 다음부터 동학사상이 체계적으로 이해됐고 민중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서 척양척외. 우리가 외국에 의존해서 나라를 구할 수 없는 이놈들을 막아야 된다. 그게 민중의식으로 확산되는데 오늘날 우리나라의 민중의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야 이게. 에? 1890년대에 1880년대에 민중의 그 농민들의 수준도 못 오고 있지 않냐 이거지.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질병이 사대주의예요. 조선 왕조 실록을 보세요. 그렇게 비열한 사대주의 문헌이 없습니다. 그런 이 사대주의라는 것이 이 나라를, 근데 지금도 뭐냐면은 미국 이 깃발만 잡고 있고 깃발질 치는 미국 정경이만 잡고 있고 외놈들 어? 이거 잡고 있으면 산다. 지금 태극기 부대고 모든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는 큰 나라들에게 이 외놈들은 우리보다 큰 나라도 아닌데 지금 그냥 달려 비굴하게 달려. 그러니까 그거를 1880년대에 우리나라 현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를 미리 감지한 거예요. 감지. 이 외놈이 곧 우리나라를 먹는다는 걸 감지하고 일어나게 되는데 그 문제의식이 최초로 발현되는 것이 보훈 집회란 말이야. 거기서 토론하고, 자, 사람들이 그, 어? 시 전두주화장 영세불만세 그 주문을 내면서 조용하게 한 달을 기다리면서 이 사람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그러다 우리가 이 갈 길이 없다. 뒤엎어야 된다. 끝났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우리나라 어디로 가고 있는 거냐, 이게. 1890년대. 응? 그래가지고 보훈 집회에서 그 모든 사람들의 의견이 결집돼가지고 1894년에
93년 보훈집회에서 그 다음에 94년 전봉준 논을 해서 일어나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의 흐름이 이게 하나하나의 사건으로 이해할 게 아니라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오늘날 우리 역사에서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반성이 없고 미국을 우습게 알고 일본이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너희들 그건 뭐 그러느냐? 일본들하고 잘 지내야지. 야, 이게 도대체 누구 어느 미친놈 얘기냐고. 이게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라도 진실하게 쳐다볼 줄 안다면 일본놈들이 호심탐탐 이 조선을 노리는 것은 하루아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하여튼 이 끔찍합니다. 끔찍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큰 질병이 사대주의라는 거 여러분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요. 내가 중앙일보 기자로 있으면서 내가 글을 쓰느라고 시리아를 갔는데 거기 관광 안내를 하던 시리아 그 안 사람이 나보고 어디서 왔어?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야. 노스 코리아에서 왔어? 사우스에서 왔어? 그랬더니 너 사우스 코리아에서 왔다는 거야. 왜 한국은 코리아는 왜 그렇게 서로 그렇게 싸우시오? 아, 북한이 가지고 있는 깡다구 하고 남한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반반씩만 섞으면 세계 최강 국가가 될 텐데. 에? 와, 그렇게 싸워서? 에, 할 말이 없더만. 할 말이 없어요.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